아이진희 씨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 현역과원을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팬덤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순위 2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셨는데 아,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아까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.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? 사실 저나 작가님들도 놀랬던 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확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. 그래서 왜냐면 가수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좀 여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뭔가가 신선함이라는 게 제일 많이 추구됐던 것 같아요. 현역가왕에서. 그래서 하필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 국민분들에게 더 많이 가사나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았나. 그래서 얘는 여자가 아니 아 여자가 남자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거에 한 번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사나 목소리가 조금 더 시원하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팬덤하고 소통도 많이 좀 하시죠? 저는 팬분들하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는 게 저는 1년이면 두세 번의 팬분들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를 해왔어요. 처음부터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.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저는 팬분들을 만날 때 화장기가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네요. 거의 자다 일어난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화장한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시면 진짜 감사하잖아요. 몇 시간을 달려와서 나 하나 그 노래 한 곡을 보겠다고 달려오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런 모습마저 진짜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우리 박혜진이 오늘 가기 전에 우리 기자님 꼭 그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와 받아가시면 아마 팬덤으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실 것 같습니다.